안녕하세요.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 배우 김옥빈입니다. 지금부터 싱글즈와 함께 키워드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라문의 검은 전쟁, 스케일, 액션이 될 것 같아요. 1에서 보여줬던 굉장히 들쭉날쭉한 어떤 감정선과 어린 느낌의 테아라가 있었다면 아라문의 검에서는 이제 엄마로서 좀 더 성숙한 모습을 가진 테아라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확고해진 권력과 야망을 더 불태우게 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생각은 있는데요.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닌 장르인 것 같아요. 로코물은 간지러운 것들을 굉장히 제 스스로 믿으면서 확신을 주면서 스스로 달래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본인 스스로 좀 닭살스러워도 보는 분들은 괜찮을 것이다 라는 어떤 확신을 계속 주면서 해야 되는 게 있고, 장르물은 로코물에 비해서 추진되고 힘들 때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정신 건강에는 로코 장르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코미디에 더 특화된 작품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박쥐라는 작품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제 스스로 연기자로서 확신이 좀 부족한 상태였어요. 연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하는 깊은 좀 고뇌에 빠져 있을 때였는데, 근데 이 작품을 하고 난 다음엔 내가 앞으로 두려울 것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준 작품이었어요. 고생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훈련을 하면서 이 작품을 소화를 했고, 끝난 다음 이후로는 연기자로서 제 자신을 의심하지 않게 된 작품이 된 것 같아요. 네. 고강도 액션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 상태가 중요해서 유산소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희한하게 유산소로 베이스를 다져놓지 않으면 그 어떤 액션씬도 소화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력은 또 이제 이 체력을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또 그런 요인들이 돼서 근력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겁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처음 하는 영화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기라는 게 처음이었고,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할지 그리고 내 연기가 마음에 드는지 눈치도 많이 보이고 많은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현장이었어요. 그때 저를 애기라고 많이 사랑해줬던 스텝 언니, 오빠들, 감독님들, PD 언니 다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야외 활동 뒤에는 굉장히 거칠어지고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팩을 하고, 자기 전에 시트팩을 하고, 1일 1팩이 아니라 저는 2, 3팩도 하는 것 같아요. 건조함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네. 오늘의 일상은 싱글즈? 그리고 오늘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 오늘 비가 또 오는데 비가 오는 감성적인 하루를 담긴 사진 한 장? 얼마 전에 제가 식물 분갈이를 했는데요. 화분에 물을 얼만큼 줘야 할까 하는 고민? 그런 것들로 네, 공유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싱글즈와 함께 키워드 인터뷰를 진행해봤는데요.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지금까지 출연했던 작품들을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서 즐거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싱글즈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